오토 헤럴드 등호 김웅기 기자.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총 65만 3,811대 차량을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같은 기간 국내 친환경차 판매 역시 15.8% 늘어났다. 다만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다. 4일 국내 완성차 5개사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총 27,740대로 전년 동월 23,949대에 비해 15.8% 증가했다. 다만 전월 32,527대에 비해서는 14.7%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중 가장 많은 친환경차를 판 현대자동차는 총 13,970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40.1% 증가를 전월에 비해서는 12.5% 감소를 보였다. 현대차 하이브리드 제품군은 총 10,201대가 판매되어 전년 동월 대비 153.4%, 전월 대비 4.7%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8월 한 달간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5,328대 팔려 국내 친환경차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나타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전월에도 5,122대 판매되고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판매 43,506대를 기록 중이다. 이어 현대차 순수 전기차는 총 3,476대 판매로 전년 동월 대비 30.0%, 전월 대비 40.6% 감소를 기록했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포터 EV로 1,371대 팔리고 이어 아이오닉5 1,061대, 아이오닉6 400대를 나타냈다. 이밖에 수소전기차 넥소는 지난달 293대 판매로 전년 동월 대비 70.1%, 전월 대비 21.0% 감소를 기록했다. 기아는 지난달 총 13,457대 친환경차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4%, 전월 대비 16.9% 감소를 보였다. 베스트셀링 친환경 모델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8월 한 달간 4,683대가 판매됐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32,220대 누적 판매를 기록 중이다. 이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2,220대 판매로 실적을 견인하고 K8 하이브리드가 1,782대 팔리는 등 라인업 전반에 걸친 고른 판매를 보였다. 다만 EV6 순수전기차는 948대 판매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43.3%, 전월 대비 32.2% 감소를 보였다. 또 플래그십 순수전기 SUV EV9은 408대 팔려 전월 1251대에 비해 67.7% 눈에 띄는 감소를 나타냈다. 이밖에 지난달 GM 한국사업장은 볼트 EV와 볼트 UV를 각각 29대, 209대 판매하고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XM3 100 하이브리드를 75대 팔았다. 지난달 시작한 전기차 판매 부진 현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가격이나 영향이 컸다라며 급발진, 화재, 충전 불편 등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불거진 가운데 중국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저가 전기차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국산 모델이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아 EV9과 같이 산업 수요가 많지 않은 세그먼트에 속한 전기차 부진이 특히 심하게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고 경제성이 뛰어난 하이브리드 카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